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또 호피 나무 또 보여드릴게요. 요 호피는 그냥 구경이나 하시라고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. 저기가 이렇게 오래까지 잠을 자고 있어놓은 게 새카무죠. 이것도 모욕을 깨끗이 하면 진짜 아름다운 호피가 될 겁니다. 또 여기가 한 담 이렇게 있네요. 아휴, 아이고 좋아라. 아이고 고맙다 호피야. 아이고 진짜 이쁘게 잘 나왔죠. 아이고 제가 이런 건 무거워서 못 들고 또 화산 약초나 슬라맛을 또 소리해야 되겠네요. 진짜 좋은 호피를 이렇게 봐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네요. 제가 이렇게 큰 호피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유튜브를 촬영했는데 촬영이 안 됐네요. 제가 흥분했나봐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한답니다. 아주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하네요. 너무 좋다 보니까 흥분이 됐나봐요. 그래갖고 그냥 촬영도 안 했네요. 아유, 이렇게 두 점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너무 좋아갖고 흥분이 되었네요. 이 호피는 그래도 좋은 호피네요. 이 돌은 포도석인데요. 포도석 치고는 잘 나왔네요. 아름다운 포도석이네요. 아이고, 또 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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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는. 진짜 좋은 포도석이죠. 모욕을 시기 넘게. 아주 훌륭한 포도석이 되겠죠. 이 호피는 또 우리 슬람맛이 한 점도 해왔네요. 멋있는 호피인데 물때가 깎여갖고는 그냥 호피가 긴지 아닌지 모르게 생겼네요. 힘든다고 닦지 말라고 뭐라고 하면 난리인데 그래도 좀 닦아놓은 게 좀 낫네요. 이상은 한쪽은 좀 덜 이쁘고 한쪽은 더 이쁘고 그러죠. 그래서 이만하면 또 괜찮은 호피입니다. 이 돌은 차돌인데요. 차돌이 무늬를 참 이쁘게 가지고 있네요. 너무 아름다운 무늬죠.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차돌에 이렇게 이쁜 무늬가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.
진짜 아름다운 무늬가 있죠.